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하나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아, 여기는요 세종시에 자리 잡고 있는 삼버들다육입니다. 삼버들다육, 지난번에 제가 창아가들 세일 대방출을 해서 여러분 방문하신 분께 특별가에 드리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요 군민다육도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지금 영상을 펼쳐서 보여드립니다. 국민다육들 어떤 다육들이 있는지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볼게요. 어떤 다육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여기 지금 먼저 화면에 보이는 거는 라울이에요. 라울인데 완전 핑크색으로 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울이 가격은 모르겠는데요. 여기 이제 써 있는 거는 보여드리겠지만은 써 있지 않는 것 다육들은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라울이에요. 라울인데 입장 굉장히 통통합니다. 입장 보세요. 이렇게 많은 아가들이 지금 다육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군민다육도 많고 군민다육 진짜 찐 묵은다육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도 이제 오셔가지고 여러분께서 골라가셔야 되는데요. 가격은 이제 안 써있으니까 사장님께 여쭤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잘 가볼게요. 이쪽으로 다육들도 물론 많지만 여기 군민다육들도 이렇게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이렇게 묵은둥이 빛깔 보세요. 이런 묵은둥이 청키나 신데렐라 이런 쪽 아이 같고요. 와, 여기 앞에 보면 이런 에오니엄 속도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이런 아가들은 이런 다육들도 있고요. 여기 핑크루비, 와 대박이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완전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가격은 별도 이제 택배가 안 되니까요. 오셔가지고 사장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완전 오래됐어요. 정말 너무너무 예쁜 핑크루비. 와, 정말 사고 싶네요. 오셔가지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데려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육을 고르실 때 너무 많으니까 좀 힘든 점도 있어요. 사실은 저도 그렇거든요. 오셔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해서 골라가시면 되세요. 와, 이거 너무 예뻐. 어떻게 핑크루비 하나 가져가야 되나? 그리고 여기 하엽 지금 정리가 안 된 점은 안 된 건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장님께 워낙 큰 규모의 농장을 이제 운영하시기 때문에 하엽 떼는 일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엽은 이제 천천히 보이는 것만 이렇게 떼어주고 계시고요. 이렇게 그냥 그대로 자연적으로 지금 키우고 계시는데 이런 것도 파스텔 같은데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고요. 너무 이쁘다. 군민이 좀 몇 개 갖고 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라울 보세요. 제가 첫 화면에 라울 보여드렸잖아요. 라울도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철화도 있고요. 블루엘프도 이렇게 있습니다. 블루엘프도 여러분 보세요. 블루엘프도 묵은둥이에요. 굉장히 목질화가 목질화가 다 돼 있어요. 보시면 송이 보시면 이렇게 다 올라붙어 있습니다. 길쭉한, 와 이것도 매력있다. 이런 블루엘프도 이런 것도 하나 가져가서 식재해볼까요? 너무 이쁠 것 같은데요. 창 보여드렸죠? 창도 이렇게 얼굴 따끈따끈한 아이. 라울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건 아르제 대품이에요. 와, 아르제도 이렇게 멋진 아가들. 그 다음에 블루컬스 프리리 완전 짱 멋있다. 짱 멋있고 하월야 이런 거 2만 원 써있네요. 와, 가격 너무 좋지 않아요? 수영이 너무 멋있어요. 하월야입니다. 묵은둥이입니다. 펑퀸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이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원종 프리티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누다 군생입니다. 이런 거는 2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써놨네요. 그리고 이건 메비나도 풍성한 군생인데요. 이런 것도 2만 원이고요. 집시 군생도 멋있는 이런 아이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이 프리를 달린 이거 너무 멋있어. 요새 이거 인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너무 이뻐요. 이런 것도 저 요새 갑자기 프리를 안 좋아했는데 이 여성 또 해졌나요? 제가 여성 호르몬이 막 나오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막 이뻐 보이더라고요. 자, 이쪽에도 있습니다. 핑크루비는 아까보다 더 크네요. 이건 완전 대품인데요. 완전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햇볕을 잘 보고 있고요. 이런 건 홍화장 이런 거 12,000원에 들어가신. 와, 대박이다. 이런 거 이쁘고요. 여기는 이제 삼버들 다육인데 여기 택배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여기는 직접 오셔서 창다육도 엄청 많고요. 이거 국민들도 묵은둥이로 찐 묵은둥이들이에요.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골라가는 거라서 택배가 이제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너무 수영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택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직접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가져가서 고르셔야 돼요. 바로이도한테 고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철화, 묵은둥이, 아르제 이렇게 곳곳에 다 다육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눠웃금이 이렇게 큰 것이라 하시면 이렇게 작은 묵은둥이로 고르셔서 심으시고요. 이렇게 큰 다육도 군생들도 있고요. 요거 파스텔인가? 정말 뭐지? 수영이 너무 멋진 거 아니에요? 너무 멋지고요. 여기도 블루에프 아까는 길딱 길
길다란 게 있었다면 여기는 이렇게 군생들 사이즈도 아주 좋은 것도 준비가 돼 있네요. 뱀바디스. 빈바디스 이런 아이들도 12,000원에 이제 판매를 하시고 계시고요. 나나우 꾸미니도 이렇게 국민다육들도 대품도 있고, 신데렐라, 이렇게 빛감이 너무 예쁘다. 신데렐라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춥스예요. 춥스는 8,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 점점 색깔이 이제 빨갛게 들어올 거고요. 춥스 철화도 있어요. 철화도 있고, 춥스도 있지만 색깔이 이렇게 다 빨갛게 들어와요. 보시고, 이런 거는 시트리나 같고요. 쭉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시면 어떤 거를 이제 구매를 하시냐, 아니면 어떤 거 보실 수 있냐, 이렇게 제가 미리 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3번들 다육은요, 여러분, 택배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직접 고르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로 선택을 하셔서 가져가셔야 되고요. 창들도 많고, 구민이들도 이렇게 묵은둥이가 엄청 많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창밭이에요. 볼만하죠? 하루 종일 놀다가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창다육 있고요. 이쪽에 제가 보여드리는 이쪽에는 멀로도 막 이렇게 모아 놓으셨고 저쪽으로 가서 멀로 좋아하시면 또 여기 와서 구매하시면 되세요. 멀로가 지금 오렌지 멀로가 묵은 멀로는 오렌지 멀로예요, 여러분. 멀로는 딱 하나의 품종인데 우리가 이제 색깔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거지 품종은 딱 하나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청키예요. 묵은둥, 완전 찐 묵은둥이. 굉장히 오래 여기다 관리를 한 아가고요. 여기 색감 보세요. 이런 철화도 정말 오래됐고요. 찐 묵은둥이입니다. 정말 오래 키운, 여기서 관리를 해온 아가들, 다육들입니다. 이런 것도 지금 미니마 같은데요. 이렇게 예쁘게 지금 퉁실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미인도, 애플미인. 이렇게 있고요. 볼거리가 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시간 없어서. 쪼들리면요, 시간에 쫓기면요, 내가 할 것도 제대로 못하고요, 실수만 하기 때문에 시간 충분히 여러분 내셔서 데려오셔서 편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도로 옆이라서 차소리가 좀 많이 나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이런 거는 아돌피처라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주황색으로 물들어주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것도 청키 뭐 그런 아가들 적은 포트도 있네요. 이것도 너무 예쁜데요. 이게 뭐지? 엔젤스 핑거네요. 이런 것도 있는데 6,000원에 엔젤스 핑거는 여러분께서 선택하실 수 있고요. 이런 아가, 목대 긴 이런 아가들도 있어요. 와, 이쁘죠? 이런 거는 화이트로즈네요. 화이트로즈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빛감 너무 예쁜 이런 아가. 그러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내가 좋아하는 걸 고르셔야 되는데 진짜 이런 거 고르시면 대박이지.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묵은둥이. 이렇게 좋아하는 수영들이 있어요. 다들 틀려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수영 막 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뻐. 이건 목대가 세상에 골든글로 아니야? 세상에. 목대 보세요. 목대 좀 보소. 와, 대박이다. 대박. 이런 거 보면 힘이 날 것 같아요. 얘 보면서. 파스텔 철화도 이렇게 멋지게 파스텔 톤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이건 하엽 제거 이제 하셔야 되는데 안 했어요. 이런 거는 묵은둥이, 하이트, 이게 뭐지? 뭐지, 타이니버거 뭐 이런 아이들 같아요. 완전히 굳었어요. 근데 생장점 부분이 짱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그렇죠. 제가 장갑을 안 꼈네요. 깜빡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국민다육들이 어떤 게 있는지 수연 보세요. 수연 너무 이쁘죠. 수연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목대군생들은 다 틀려요. 그게 수영도 틀리고 색깔도 다 틀리고. 뭐 여기 너무 이뻐. 색깔 로우 너무 이뻐. 어떡하지? 이거 너무 이쁜데요? 로우? 레티지아도 물론 좋아하지만 로우 이런 쌩얼 너무 좋아해요. 나 이거 너무 갖고 싶다. 이거 내려놔야겠어요. 이거 쇼핑해야 되겠어요. 쇼핑할게요. 지금 같이 쇼핑해요. 어떤 게 이쁜지 내려놓을게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쇼핑을 하시는 거예요. 저처럼 오셔가지고 고르시는 건데요. 택배가 이제 여기는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고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쭉 보여드릴게요. 어떤 아가들이 있냐. 아까 그럼 진작 내려놓을 걸. 나중에 이거 다 찍고 나서 잊어버리거든요. 사실 그래갖고 제가 그렇게 똑똑하진 않아요. 맨날 잊어버려서 막 영상도 다 찍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스타트를 안 눌러갖고 막 다시 가서 막 차 끌고 다시 또 가서 또 촬영해서 와갖고 막 급하게 편집하고 그래서 올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와, 차소리가 너무 시끄럽네. 사실 여기 도로예요. 도로변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를 이렇게 쏙쏙 뽑아서. 여기는 진짜 차장님께서 갖다 놓은 지 너무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걸로 고르셔야 되지 누가 이렇게 사장님께서 딱 뽑아갖고 보내 택배처럼 뽑아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장점이죠. 직접 오셔갖고 보시면, 그게 장점이에요. 이런 철화도 있고요. 펜지 철화다, 이거. 펜지 철화 묵은둥이 같은데요. 이것도 너무 예쁘고요. 이런, 지금 제가 뭐, 꼼꼼하게 보질 않아서,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냥 지나가는데요. 여러분께서 오셔가지고, 꼼꼼하게 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쇼핑 안 해가지고 제가 쇼핑할 거예요. 다시 돌아왔어요. 요것도 저는 이런 걸 좋아해서 요거 내려놓을 거예요. 쇼핑 할게요. 이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제가 안 보여드린 저쪽에도 있어요. 거기도 다시 한번 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화이트 로즈. 요것도 이쁜데 요거는 요거 아까 내가 제가 아까 이거 내려야지. 요것도 마음에 들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걸로 이제 고르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오셔서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좋아하는 걸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미니마도 너무 예뻤는데 이거 미니마? 이 미니마 맞는 거 맞을 거야 아마. 완전 목대가 엄청 굵었거든요. 미니마는 어떤 걸로 고를까요? 요거 이런 거? 소복하게. 이런 거 이쁠 것 같아요. 화분 사이즈가 이렇게 여기에 맞는 사이즈 화분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 미니마 하나 고르고요. 핑크루비 아까 제가 그 이쁘다는 거 그거 데려가려고 이쪽으로도 왔어요. 이쪽에도 왔는데요. 이건 여기는요 택배가 안 되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와 오셔가지고 직접 구매를 하시고 고르셔야 돼요. 고르셔서 이렇게 다 바닥에 내려놓으시면 사장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거든요. 핑크루비 너무 이쁘죠. 요거 데려갈래요. 요거 데려갈래요. 요거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아까 블루 엘프 제가 너무 예쁘다고 했잖아요. 블루 엘프도 고를게요. 요거 목대 긴 거 너무 수영이 특이해갖고 완전 와 이런 수영이 세상에 없는데 이렇게 길은 거 제가 처음 봤어요. 이렇게 긴 수영이. 그래서 요거 특이해서 요거 데려가고 싶어서요. 요거 잠깐만요. 어떤 거 고를까? 어떤 거 고를까요? 제가 두 개 정도? 데려가서 합식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수영 옆으로 살짝 이런 거 누운 거? 이런 거. 요거. 요거 이쁘지 않아요? 요거 하고, 이거 하나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갖고, 두 개로. 요거랑. 두 개. 너무 끼는 건가? 이렇게 두 개 합식하면 이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맞을까? 하나 더 할까요? 하나, 여러분께서는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저는 외두보다는, 이렇게, 그리고 두 개짜리. 두 개짜리 해갖고, 요렇게. 세 개로, 요렇게. 요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골든글로우 이거, 꿀벅지, 강호동 허벅지보다 더 굵은 거. 요거 저 가져가려고요. 이거 보면서 힘들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고요. 요렇게 세 개. 어이구, 요렇게 세 개 골라놨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캉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새 이 레이스 달린 이런 다육들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웨딩드레스나 막 그런 거. 그래서 오늘 캉캉, 요거 캉캉이라고 했죠. 프리 캉캉? 캉캉일 것 같은데. 요것도 하나 데려가려고 지금 이쪽으로 다시 왔거든요. 캉캉, 요 아이로 당첨, 요 아이 데려갈게요. 그리고 여기 출입구 쪽으로 오시면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다육들 보면 아모르 파티도 있고요. 여기는 로치도 이런 건 1만원, 만원에 판매되고요. 이거는 홍화장입니다. 홍화장이고요. 여기 보시면 빨리빨리 갈게요. 여러분 이제 오셔갖고 고르셔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를 보여드리지 않고 어떤 품종이 있는지 나나우쿠 미니 있고요. 여기 미니마, 그리고 핑크루비도 있고요. 요런 아가는 요런 건 스피나도 있고요. 대화, 금, 수, 연,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농원에 있는 거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거, 아담이라는 이런 품종도 있고요. 드라큘라도 있네요. 드라큘라. 그 다음에 이거, 핑거, 엔젤스 핑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아이도 있고, 수잔나에도 있고요. 룬데리도 이렇게 판매하고 계시고요. 로망. 그러니까 3,000원에 판매되는 다육들도 다 있어요. 여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에 출입구 쪽에 이쪽에도 다육들, 국민다육들, 우리가 많이 아는 다육들 여기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쪽에도 있고요. 여기 반 이건 블루 서프라이즈잖아요. 블루 서프라이즈랑 이런 오팔리나네요. 이게 오팔리나 이런 아이들. 그다음에 루비스타도 이렇게 빨갛게 지금 물을 들어주고 있고요. 레드탄도 있습니다. 레드탄 이런 아가들도 있고 세데베리아도 있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게 아이라인이라는 초코, 이런 품종도 있고요. 와, 몽블랑이 군생으로 이렇게 사이즈가 큰 아가들도 있네요. 그 다음에 누다 군생 보이고요. 철화, 창철화 있고, 이렇게 빨간포트도 많고요. 여기 보면 비안트, 이런 다육들은, 이름표 없으니까 지나가고요. 와, 부용철화 있습니다. 부용철화 이쁘죠? 부용철화도 있네요. 여기 부용철화도 있고요. 쭉 와서 여기는 정면 이제 들어오는 입구 쪽에 준비가 돼 있어요. 조그마한 사각 종자포트 여러분 우리 그런 것도 많이 사시잖아요. 그런 것도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여기는 다육 농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거 보시면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크거든요. 여기 없는 게 없고 볼거리가 풍부하니까 싸게 행사하는 다육들도 보시고 국민 다육들도 보시고 와 여기 아르게인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애플메인도 조그만 이제 사각 포트에 들어있는 그런 아가들이에요. 다육들이에요. 헤라리언, 캐라리언도 있고요. 패러독스가 이렇게 착한 3,000원에 이거는 판매를 하고 계시고요. 이런 것도 있고 샤이가이도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가격 착하죠. 샤이가이도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에케문스톤, 그 다음에 독일 샴페인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알바비티도 가격 좋아요. 이게 3,000원이래요. 대박이죠. 이런 거 엔저스핀거 아까도 보여드렸고 포토시나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립스틱도 있고요. 아이시그린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와, 달샤벳이 있네요. 너무 이뻐요. 달샤벳, 이런 아가들. 그리고 이거 스페식스, 이런 아이들. 군생. 이거는 이름표가 없으니까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여기 위에도 이렇게 철화랑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화분에 들어져 있는 다육들도 여러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이쪽에도 뒤에 이렇게 멋지게 화면에 보세요. 요런 아가들 다육들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와, 저 끝에 빨간 몸감 있는 아가들도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요쪽에 꽃기린이 색깔이 이렇게 핑크하게 올라오네요. 요거는 우주목 같은데 우주목이고요. 철화들, 묵은둥이 철화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종자포트 5cm, 6cm 정도 되는 포트에 들어있는 이런 아가들도 있어요. 이런 다육들도 마디바 보이시고요. 조이스트루스금 이런 것도 있고요. 샤를로즈 가격 좋죠. 쌍두인데 5,000원밖에 안 하고요. 엘샤 아시죠? 어른공주 이런 아가들도 있고 이런 다육들 화이트 그린이 소인제 금 종자포트에 있는 이런 다육들도 다 있어요. 화천 이 아이도 화춘 인기쟁이잖아요. 화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습지아라는 이것도 가격 있어요. 생겼는데 눈사람같이 생겼는데 가격 있더라고요. 그리고 홍예 모나미 이런 토스카넬리도 이렇게 판매하고 계시고 체리로즈도 이렇게 있고요. 이건 무슨 금? 굴주스 금 굴 뭐라고 쓰 있어요? 로즈킨 금이네요. 유도 금이 나오네. 로즈킨도 금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디아라 화이트 그린이 이쪽에 뭐 꽃 피는 아가들 화이트 그린이 저쪽에도 뒤에도 있고요. 여기 또 아랑 조그만 사각포트에 들어있는 여기 삼바들에는 없는 게 없어요. 진짜 다 있어요. 여기 농원에서 볼 수 있는 다육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완전 찐 오리지널 초창기 다육부터 옛날 다육부터 해갖고요. 창도 옛날 마리아들이 많아요. 주로 그 제가 소개해드린 행사하는 그런 창들도요. 옛날 마리아들이 많아서 초창기 아가들이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농장 사장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을 하시거든요. 그런 아가들도 있고 이런 메비나 금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베라기스 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3번들 다육, 국민 다육들도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오시면 이렇게 주차장도 깔끔하게 정리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차를 대실 수도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화분도 보세요. 이렇게 정리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화분도 골라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다육들, 저런 빨간 아가들, 저런 아이들도 있고, 보시면 이렇게 여기 밑에부터 해서 바위솔 보여드렸죠? 여기는 삼버들 다육입니다. 삼버들 다육이고, 여기는 입구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쇼핑을 하시면 되세요. 제가 쇼핑을 지금 다육들 마음에 드는 거를 몇 개 골라놨는데요. 그것도 집에 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아가들을 제가 골라놨는지, 주로 옛날 목대 있는 오래된 목덩이를 위주로 골랐고, 이런 다육들은 저한테도 많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패스했어요. 사실 패스했고요. 저기 끝에 있는 저 끝부분에 묵은둥이들 다육들 많아요. 목대 있는 군생 옛날 다육들 많아서 그쪽에서 쇼핑을 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들 다육이에요. 여기 세종시에 있고요. 여러분 주말을 이용해서 오셔서 구경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수영으로 다육이로 이렇게 골라가셔서 집에 가서 분갈이 신나게 하시고 득템하시고 그 다음에 힐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다육 생활 계속 이어지시고요. 저도 행복하게 같이 함께 해요. 지금까지 행복한 꽃 현아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